박빙액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빙액은 박하네와 빙펜으로 만들어진 가려움증에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제입니다. 주로 이제 두드러기에 많이 사용하고요. 아토피 피부염이나 일반 알레르기성 피부염증에 의한 가려움증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투명한 액상인데요. 처방을 하게 되면 이 박빙액 온액과 빈 스프레이 통에 같이 갑니다. 그래서 이제 받게 되면 박빙액 온액을 빈 스프레이 통에 이렇게 옮겨 담아서 보관은 상온에 두셔도 되고요. 냉장 보관하셔도 됩니다. 상온에 두어도 상하지가 않습니다. 여기는 이제 알코올 성분도 들어있어서 변질될 염려는 없겠고요.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면 시원하게 뿌리면 더 가려움증이 진정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좋습니다. 그래서 피부가 가려움증이 있으면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시원해지면서 이제 긁을 정도 가려움증이 있을 때 뿌리면 긁지 않고서도 넘어갈 수 있도록 가려움증이 억제됩니다. 이거 휴대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. 얼굴에 뿌려도 되는데 눈에만 들어가지 않게 하면 괜찮습니다. 이것도 이제 처방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제에 의한 제품임을 말씀드리고요. 또 이제 상처에 뿌리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점은 유념해 주시고 만약 사용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중지하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